다섯, 세 자리, 빠르게, 빠르게, 세 자리까지만, 그리고 클럽을 던져주는 거. 안녕하세요. 백지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스틱을 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치고 돌아라. 자, 내가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치고 도는 느낌으로 치니까 어느 날 공이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골프에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치고 도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클럽 헤드를 던질 때는 이 전환 동작이라는 부분에서 하체 리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딸려오는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비거리를 낸다고 하면 이렇게 몸만 많이 쓰거나 손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서도 나게 되고요, 정타 확률까지 떨어지면서 또 거리 손해를 계속 보게 됩니다. 자, 백스윙 탑에까지 왔을 때 골반이 45도 정도까지만 움직여 봤다고 가정해 봤을 때, 자, 여기서 갑자기 90도를 사용하면서 공을 치게 되면 이 클럽 헤드를 절대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너지죠. 스핀 아웃 된다고도 하고요, 그런 샷이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든 샷이 열려 맞고, 정작 몸의 회전에 비해서 클럽 헤드 스피드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왼팔로 클럽을 잡아주시고 오른팔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이 오른손이 클럽 헤드라고 보면 제자리까지, 자, 제자리까지. 그러면 지금 이 클럽 헤드가 있는 위치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르게 따라 하셔도 돼요. 제자리까지만 내가 몸을 쓰는 거예요. 하체 리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구간까지는 따라옵니다. 클럽 헤드가. 그 다음에 던져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백스윙 탑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 골반이 이 정도 움직여져 있는데, 여기서 저는 제자리까지만 사용할 겁니다. 자, 제자리, 제자리. 그러면 팔이랑 클럽이 어느 선까지 따라오죠?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클럽 헤드가 던져져야 되는,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리, 빠르게, 제자리까지만, 그리고 클럽을 던져주는 겁니다. 90도를 갑자기 써서 저는 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용한 만큼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쳐줄 거예요. 그리고 클럽 헤드를 던져줄 겁니다. 잘 보세요. 저는 분명히 치고 돌진 않았고요, 하체 리드를 통해서 클럽 헤드를 던져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질이 바뀌면, 같은 100마일의 속도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백스핀이 많이 걸리고요, 왼쪽으로 가면 백스핀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 60m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몸만 계속 쓰시거나 빠르게만 쓴다고 이 헤드 스피드가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까지 계속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자, 치고 돈다의 느낌은 이제, 아, 내 몸을 사용한 만큼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는 비거리 2탄, 오른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